אם נצטרך לעמוד לבד, נעמוד לבד.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י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לצה"ל יש חימושים למשימות שהוא מתכנן, וגם למשימות ברפיח יש לנו את מה שאנחנו נזקקים לו.

휴전 기대감이 커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동 전쟁의 끝은 언제쯤 올까요?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 이번에는 기대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다시 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아,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어, 빈손으로 결국에는 끝났는데 가장 큰 원인과 또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두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그 영구 정전과 그 임시 정전 음. 그사건이었기 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 하마스가 원했던 것은 이제 이것이 요번에 그 정, 어, 휴전안이 그3른명3 단계로 진행되는데 4십일 사십일 사십일 이렇게 3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음. 영구정전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구정전은 없다 이렇게 음. 얘기해서 계속 협상이 타결이 난항을 걷고 있었죠. 근데 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어 타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군부를 지혔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타, 타결이 안된 것이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한다면 휴전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하마스는 영구 정전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기서 영구 정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비 여단 두 대대까지 지금 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나가지 네. 않으면 이제 괴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영구 정전을 해서. 전쟁, 전쟁을 멈춰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 (129명도) 다 풀어줄 테니 음. 네. 영구정전으로 가자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다 이제 다된 밥인데 요거 음. 라파 지역만 해서 밀어내면 우리가 음. 완벽한 승리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왜 임시 휴 음. 어, 영구정전을 하면서까지 음. 어, 저~ 평화협상을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음. 자기네들한테 이런 안보 공격을 취했던 대상자와 우리는 이 하마스는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이미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선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양측의 괴리가 컸던 거죠 그 라파지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마스가 라파지구에 대한 공격을 네.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된어매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가는 음.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어, 가자 지구는 총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부 네. 가자, 가자, 그다음에 중부 지역에 이제 데이르 알 발라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중부 지역. 그다음에 칸 유니스 그것도 음. 그 그다음에 라파 지역에서 다섯 개 지역이 남아 있는데 네. 이스라엘군은 이미 그네 지역을 다 완벽한 군사 작전을 마쳤다고 하고 지금 라파 지역만 남겨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라파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음. 상황이죠. 그리고 그 라파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 내에는 한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120만 명이 지금 유민 난민으로 그 라파 지역에 지금 피신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회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어, 왜냐면 민간인, 민간인 맞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가는 음... 그 어쩔 수 없이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전 세계 반대 시위 또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에서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어, 만약에 라파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강행하면 정말 하마스의 씨를 말릴 수 있어요? 군사 작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조직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조직들이 뭐, 가자지구 바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난민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군사적 전을 강행해서 그만큼의 속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 2009.11그 사태 이후에서 계속 미는 화두인데 예. 테러와는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그 테러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죠. 그런데 지금 테러 분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지금 이런 분쟁의 씨앗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피해로에서 하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 다음 알카에다에서 그, 그뭐 IS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조직은 바뀔 수 있어도 예. 계속해서 그런 집단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를 괴멸한다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네들한테 큰 위협을 할 상대방을 어느 정도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실을 말렸다라고 하는 효과는 낼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하마스 세력을 괴멸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네타냐후의 생각은 라파에서도 군사 작전을 강행을 해서 뭐인지를 그것을 구출을 하고, 그리고 하마스의 씨를 말리고 거기에 또 군사 군대와 경찰을 잔류 시켜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아예 그러 하마스가 싹트지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 이게 아마 네타냐후의 생각인데 그 위험한 생각을 그니까 성과도 없는 그 생각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는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도 못 말려요. 미국이 그나마 가장 크게 이렇게 압박을 할수 있는 행위자이긴 한데 이제 그런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무기를 보내다는 중... 것을 잠정 중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 그 라파 지역의 군사 지역 군사 작전을 하는 것까지는 승인 그린라이트를 줬는데 최대한 국제법을 어, 그 지키면서 군사 작전하고 민간인 피해자를 채, 최대로 줄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둔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둔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하마스 전쟁과 끝나고 나서 2년 내지 5년 정도 전후 복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전후 복구를 할때 누구를 협상 파트너로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걸 고민할 텐데 가자지구에는 지금 그 협상 파트너로 할 만한 그 세력이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게 가장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데 미국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 하면서 네. 지금 강경 의지를 네. 보이고 있잖아요. 어... 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뭐 정치적 입지 때문이라는 싸울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 행정부는 가장 큰 안보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그 시작할 때 막지를 못해서 그래서 역, 역사상 하마스 분쟁상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군 피해자가 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를 어찌 됐건 축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못 하고 돌아가면 음. 자신들이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탄핵이나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어찌 됐건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저, 어, 자기네들 적군이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 소위 이 칼을 뽑았으니까 모두 잘라야 되는 상황 그니까 러 어찌됐건 라파 지역까지 군사작전을 마무리함으로써 일단락을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자지구 내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매조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테러리스트들과 자기네들이 테러리스트 라고 하는 사람들과 군사작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파트너로서 대화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그 모양새가 웃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군사 작전을 강행할 경우에 난민, 민간인 피해도 우려되지만 사실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 100여 명의 그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 죽을 확률이 되게 높죠. 사상에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임시 휴전안이 왔을 때 임시 휴전은 하겠다. 그래서 음. 인질 협상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보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하마스가 보복할 확률도 높고. 민간인그죠 인질로 잡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해서 프렌들리 파이어. 이스라엘 군의 오폭으로 아니면 그 군사작전 안에서 음. 벙커에 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군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작전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지금 상황에는 제일 높습니다. 전혀 근데 앞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 라파 공격을 이렇게 만류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좀더 세게 바이든이 조금 더 세게 네타냐후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데. 왜왜 저렇게 약간 하는 척하다가 많은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아니까요 아니까. 그럼 더 세게 해야죠 더 강한 압박 수단을 쓰고 더 강한 표현을 쓰고 근데 이제 또그 압박 수단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이 문제는 이겁니다 뭐 못하게 막, 막고 막는, 막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해답을 줄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음. 안에. 하마스라고 하는 협상 파트너가, 자, 미국도 압니다. 하마스를 협상 파트너로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마스를 협상 파트너로 못한다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매조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럼 의견이 뭐냐 했을 때 미국 입장도 그, 그,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해지고 이스라엘 국제법을 너무 많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어기는 상황까지 되면 미국도 되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전을 해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뭐랄 비난들이 높아지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강력한 그 거부권을 성사하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지 마라 그 대신 이런 안들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을 제시를 지금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아니요.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계속 어, 되는 것이죠. 음, 당초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많은 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반년 이상 이어져 고 네, 있습니다. 네. 언제쯤 뭐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습이 될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잔인한 소리인데 그래서 저는 그 라파 군사작전이 진행돼야지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최소한 라파자 군사 작전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선 완전히 축출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선언이 이스라엘이 선언이 돼야 그 이후에 그뭐 평화협정이 됐던 아니면 그 전후복구가 됐던 할 수가 있어서 이 라파 군사 작전이 되고 나서야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마,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이렇게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 때도 여쭤본 질문인데 하마스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절대 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의 그 저는 하마스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 음. 그들의 정치 행태나 이런 건 하는데 모든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김구 그 선생님이 그 의열 어, 저, 그,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음. 했을 때 일제, 일제 사, 입장에서는 괴멸돼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음. 뭐 그렇다고 어, 어, 그, 이게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 하마스를 제가 어, 그, 음, 거기랑 띡대는 건, 건, 건 아니지만, 예.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2006년 1월 20일 총, 1월 25일 총선에서 132석의 그, 그 의회 서, 선거에서 74석을 얻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표를 받은 정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민의를 받은 그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속 무실당하고 왔던 거니까 우리가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